잠언 5장의 말씀은 결혼 생활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결혼 생활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간음입니다. 간음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밖에 있는 죄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는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1절부터 14절 말씀하고 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기름,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는 매춘부 간부를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입니다. 죄는 달지만은 그 열매는 쓴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오늘날 결혼이 잘못된 그 성적인 문화로 인해서 손상을 입고 결혼의 신성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출발하며 온 인류가 존재하게 됐는데,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하고, 또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게 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둘이 만나서 가정의 행복,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오늘날 많은 문제, 많은 그 타락적인 요소들이 가정이 깨끗이 못하고 그런 모든 불행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고,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화상을 입고 싶지 않거든 불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불 가지고 장난하다면 언제든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삼손과 들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있었지만 세상에 또 그 여자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뜻이 망가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음녀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음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런 죄악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내 재물이 타인에게 사라지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 거는 대부분 정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너무 많은 그런 죄사지나 또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영예와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나중에 한탄하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탕진하게 될 때 그 재산 가지고 그런 모든 악한 친구들이나 또 음녀나 이런 모든 것에 다 허랑방탕해 버리니까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23절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성은 결혼이라는 장막 아래에서만 허락된 것이고 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기뻐하며 지식을 따라 그와 동거하며 그를 귀히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며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열마하라. 한눈 팔지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에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비정상적인 그런 세대가 돼서 오히려 그런 것에 이끌리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타락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깨끗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다 보시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걸려 혼미하게 되고 죽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과 또 결혼 생활의 그런 모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천국 일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이나 음녀의 유혹이나 모든 세상의 유혹이 그 가정을 더럽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